좋았던 그런 기본 기량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상대 압박을 이겨내는 독일의 빌드업 과정입니다. 마크 안드레 테어슈테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네. 안정적으로 공격을 나가는데요. 그렇죠. 상대 압박에 긴장하거나 실수가 나오지 않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여유있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웨즐 선수가 약간 뒤로 쳐져서 시작되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입니다. 웨즐이 내려와서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측면까지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네. 이번에는 토니 크로스의 이제 측면 프리킥 상황부터 시작이 됐던 독일의 공격인데 중거리 슈팅입니다. 독일의 중거리 슈팅은 여러 선수가 중거리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답게 네.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네, 드락슬러 선수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고 밀러 선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슈팅할 수 있는 독일 대표팀입니다. 드락슬러 주고 이번엔 빈도관 선수였죠. 네. 마크 안드레 테어슈테겐은 FC 바르셀로나의 주전 수문장입니다. 최근에 리그에서 소속팀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테어슈테겐 골키퍼가 독일의 수문장으로 주전으로 낙점이 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노이어가 복귀하면서 마크 안드레 테어슈테겐 골키퍼는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투 자리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약간 상심해 있는 상태라고 하죠. 후보로 있기는 아까운 골키퍼. 그렇죠. 훈벨스도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독일의 주전 중앙 수비 조합은 제롬 보아텐과 마츠 훈벨스 조합인데요. 훈벨스 선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벨스의 이름값 이런데 우리가 너무 주눅들기보다는 계속 적극적으로